여행자, 이쪽이야. 모험가 길드에 가입한 지도 꽤 됐는데 어때? 모험 활동은 순조로워? 그렇겠다. 모험할 땐 실력뿐만 아니라 믿음직한 동료도 꼭 필요하니까. 동료가 많을수록 서로를 지켜줄 수 있으니까. 하지만 믿음직한 동료를 얻기도 쉽진 않지. 헤이, 당근이지. 나처럼 믿음직한 가이드도 얼마나 찾기 어려운데. 참, 나한테 정보가 하나 있는데 너한테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어. 자료 좀 볼게. 있다. 요새 몬드성에 낯선 인물이 왔다고 해. 그 사람도 너처럼 금발에 특이한 옷차림을 하고 있대. 금발에 특이한 옷차림을 한 낯선 사람? 전에도 한번 들어본 것 같은데? 잠깐, 잠깐, 설마! 그 사람 얼굴이 혹시 얘랑 닮았어? 엥? 명인기 사람? 꽤 달랐어. 키가 엄청 크고 눈 한쪽에 안대를 차고 있는 남자였는데. 야, 그게 케이아 녀석이랑 무슨 상관이야? 안대가 유전되는 것도 아니고. 그분이 케이아 씨와 어떤 관계인지는 나도 모르겠어. 길드의 초대를 거절했거든. 근데 관심 있으면 한번 찾아가 봐. 네 부탁이라면 들어줄지도 모르니까. 어떤 모험가들은 길드의 간섭은 받기 싫어하지만 다른 모험가의 초청은 쉽게 받아들이거든. 게다가 그분이 정말 실력 있는 모험가라면 너한테도 도움이 될 거고. 자신감을 가져. 넌 페보니우스 기사단의 명예 기사잖아. 음유 시인들은 아직도 네 위대한 업적을 노래하고 있어. 그분에 관한 정보는 우선 로렌스 씨한테 한번 물어봐. 그는 성문을 지키는 기사니까 뭔가 알고 있을 수도 있어. 그럼 행운을 빌게, 무언가. 높은 곳에 있을수록 소리가 멀리 퍼져. 아, 무슨 일이야, 명예기사? 특이한 옷차림에 안대를 한 금발의 낯선 사람? 기억나는 것 같아. 처음에 그가 몬드성을 서성이는 게 너무 수상해서 한동안 지켜봤는데 쫓다가 그만 놓쳐버렸지 뭐야. 근데 이런 사소한 걸 정찰기사한테 부탁해서 공중수사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 진단장이 있는 한 겉모습이 좀 수상한 사람이 있다고 해서 몬드성이 위험해질 일은 없을 거야. 진단장이라면 로렌스 씨보다 훨씬 진지하게 대처하겠지. 그건 맞아. 근데 진단장께 말씀드리면 지나치게 걱정하실 테니까 역시 보고하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참, 그가 바그너 씨의 대장간에 들렀었다고 하던데 바그너 씨랑 무슨 얘기를 했으려나? 바그너 씨한테 한번 가봐. 그 사람에 관한 걸 알고 계실지도 몰라. 뭐야? 나한테 볼일 있어? 며칠 전에 우리 가게에 왔었어. 단조 재료를 좀 사고 싶다더군. 근데 그 재료는 내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것들이었지. 그러곤 가게에 있는 검을 둘러보더니 가버렸지. 가끔 천사의 몫에 가서 술을 마신다던데. 페보니우스 기사단과 모험가 길드에서 그의 행방을 찾으려면 그 술집이 가장 유력할걸세. 천사의 몫? 아, 그럼 다이루코 어르신도 그 사람의 존재에 대해 알고 있지 않을까? 그럼 일단 천사의 목에 한번 가보자. 안돼, 머릿속. 돌아가서 술을 사. 포도주스? 아니면 사과주? 찰스 씨, 혹시 안대 차고 있는 금발의 남자 못 봤어? 봤어. 저녁마다 오거든. 안주도 없이 술만 드시더라고. 게다가 술을 시킨 뒤에 가끔 직접 음료를 만들어 드시기도 해. 다른 건 모르겠지만
취향이나 제조 솜씨를 봐선 술에 일가견이 있으신 분 같아. 다이루코 어르신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데? 방금 말한 술에 일가견이 있는 분이 바로 다이루코 어르신의 평가야. 역시 다이루코 어르신이야. 이미 그 사람을 철저히 조사했나 봐. 그분을 만나고 싶다면 어제 새로운 술을 예약하셨으니까 이따 가게로 오실 거야. 1층은 손님이 많아서 정신없으니까 기다릴 거면 2층에 올라가 있어. 아무리 소꿉 친구라고 해도 주량을 키울 필요가 있을 거야. 아, 어서 오십시오. 주문하신 술이 준비됐습니다. 진짜로 왔네? 빨리 내려가 보자. 아무리 친구라고 해도 깎아줄 수 없어. 주량을 키울 필요가 있어 보이는 거. 신는 술가수. 우리 완전히 무시하고 있잖아. 여행자. 왜 여행을 하는 거지? 나쁘지 않은 이유군. 맞은편에 앉아. 성공한 건가? 진짜 이상한 사람이네. 네 옆에 있는 그 작은 녀석은. 야, 아니거든. 여행 중에 누군가와 함께하는 것도 괜찮지. 내 이름은 데인 슬레이프. 나한테 무슨 볼일 있나? 좋아. 이렇게 쌀쌀맞은 사람이 흔쾌히 승낙하니까 불안해. 단, 보수는 선불이야. 500무라, 그리고 질문 3개. 500무라는 일시불로. 질문은 나중에 하지. 그래. 에이, 이러니까 더 불안하잖아. 뭐 잘못되는 거 아니야? 잘 받았네. 질문 세 개는 여기서 답해줘야겠어. 대답에 맞고 틀린 건 없어. 태도가 드러날 뿐이지. 네가 어떤 선택을 할지가 궁금한 거니 좋을 대로 대답해. 그럼 첫 번째 질문. 몬드성의 용의 재앙은 너와 자신을 벤티라 칭하는 바람신이 함께 해결했어. 네가 볼 때 용의 재앙을 끝낸 핵심 인물은 누구지? 난 내가 알아야 할 모든 걸 알아. 내 질문에 대답해. 그게 네 대답인가? 알겠어. 두 번째 질문. 수천 년 동안 리오랑을 수호한 아망제군은 신의 심장으로 내용을 알 수 없는 모든 계약을 마무리 짓는 계약이란 걸 맺었어. 앞으로 신을 잃은 리오랑을 수호할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지? 그게 네 대답인가? 알겠어. 마지막 질문이야. 이 세상엔 신의 눈을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가 있어. 이 두 부류의 사람 중에 신한테 더 중요한 건 어느 쪽일까? 그게 네 대답인가? 알겠어. 역시 넌 그와 아주 닮았어. 500무라는 받았어. 네가 세상을 보는 방식을 어느 정도 알았으니 약속대로 내게 의뢰를 맡겨도 좋아. 다만 시면 교단과 연관된 의뢰만 받겠어. 나도 너와 같은 여행자야. 네 목적은 가족을 찾는 거지만 난 시면에 맞서기 위해 여행 중이지. 그래. 시면을 섬기는 이 몬스터들은 시면 교단을 위해 이 세계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지. 그리고 난 시면 사도의 흔적을 쫓아 몬드까지 왔어. 시면 사도?
시면에서도 특히 비뚤어진 몬스터야. 시면 메이지들의 우두머리라고 보면 돼. 아, 맞아. 용의 재앙이 끝난 뒤부터 우린 계속 리월에서 우인당 같은 인류 내부의 악당을 상대하느라 바빴잖아. 인간이 아닌 시면 교단은 마주칠 일이 잘 없었다고. 분명 그것도 어떤 이유가 있겠지. 그들이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일부러 널 피해 다닌 걸지도 몰라. 엄청 위험하잖아. 더 좋은 타이밍을 노리고 있는 건가? 응! 우리가 얼마나 강한데! 정말 그와 똑같은 기세로군. 뭐, 일단 현장에 가보자고. 내게 있는 단서에 의하면 시면 교단이 서풍매의 사당에 다시 갔던 모양이야. 그럼 거기서 합류하지. 시면에 대한 의문이 그곳에서 풀릴지도 몰라. 사람들의 공양이 끊긴 이 사당에 확실히 시면의 흔적이 있어. 서풍의 매. 바람을 타고 날 수 있지만 결국 신의 빛 아래서만 배회할 뿐이지. 아무것도 아니야. 어서 들어가자고. 시면의 기운이 짙어지고 있어. 바로 앞이게. 시면 사도는 어떻게 생겼을까? 시면 메이지랑 비슷하려나? 일단 계속 앞으로 가지. 직접 마주친다면 내가 설명할 필요도 없을 테니. 비명을 지르거라. 무능하군. 지루해. 무능하군. 여기다. 이게 업보인가? 총 공격을 시작.
나자의 춤.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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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시면 메이지만 발견한 건가? 시면 사도는 이미 떠난 것 같군. 시면은 혼란이자 파멸이야. 이 세계의 뿌리를 짐식하는 종잡을 수 없는 혼돈이지. 그래서 신의 권속인 동풍의 용도 시면의 힘에 짐식당하는 걸 막을 수 없었던 거야. 신이 통치하는 세계를 뒤엎는 것이 바로 시면 몬스터의 유일한 목적이지. 대인 씨는 시면에 대해서 정말 잘하네. 시면과는 인연이 깊은 편이니까. 됐어. 잡담은 여기까지. 이제 울프 영지로 가야 해. 최근 추적한 단서에 따르면 시면 교단이 또 다른 곳에서 나타났어. 아마 그 늙은 늑대의 영토일 거야. 거기서 시면 사도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 수영합사, 수영합사. 울프 형제 들어왔어. 대인은 앞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나? 늑대들이 그를 안 좋아할지도 몰라. 빨리 대인한테 가보자. 울프 영지의 주인, 폭풍의 왕랑.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이 있는데도 이곳에서 굴복한 채로 있더니. 아니, 그 늙은 늑대랑은 서로 모르는 사이야. 이건 예전에 함께 여행했던 동료가 그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기에 아는 거지. 그럼 이제 시면사도가 이곳에 왔었는지 확인해보자고. 어디서부터 찾을까? 대인은 이 이상한 모닥불 때문에 여기 서 있는 거야? 맞아. 불길 위에 떠 있는 게 바로 시면의 주문이지. 교단이라면 근처에 비슷한 걸 남겨뒀을 거야. 주위를 잘 찾아봐. 지루해. 모닥불 옆에 있는 마물. 설마 신형 교단이 조종하고 있는 건가? 끔찍해. 일단 해치우자. 여기야. 보러 가볼까? 보아하니 이 모닥불도 시면과 연관이 있는 것 같네.
사람이 이 근처에서 활동했던 건 확실하군. 이 마물들은 어디서 뛰어나왔지? 빨리 해치워버리자. 수색은 다 끝난 건가? 나도 방금 이 주위를 수색했어. 확실히 흔적이 남아있더군. 하지만 전부 시면 메이지가 남긴 것들이야. 더 심오한 시면의 힘은 없어. 시면 사도도 감히 북풍의 왕릉을 건드릴 배짱은 없는 거지. 우리도 그만 가자고. 그 늙은 늑대의 영지에 대한 집념만큼은 인정해 줘야 해. 또 단서가 끊겨서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야? 아니, 마지막으로 갈 곳이 한 군데 더 있어. 그럼 바람 드래곤의 폐허에서 기다리지. 너희가 용의 재앙 때 한 일을 들었어. 너희들이 왔을 땐 바람 드래곤의 폐허라고 불렸었지. 하지만 지금은 바람 드래곤보다 폐허란 단어가 더 잘 어울리려나. 내가 기억하기로 이 폐허는 오랫동안 그 드래곤과 별 상관없었거든. 내가 처음 옛 몬드의 폐허를 봤을 때 동풍의 용은 타락하지 않았으니 여기에 자리를 잡지도 않았겠지. 어? 그치만 두발린이 그렇게 됐던 건 몇백 년 전 일인데? 신경 쓰지 마. 이 폐허를 봉인했던 빛 인도장치 기억하나? 시면 교단이 이 폐허에 관심을 가졌다면 그 장치를 그냥 지나치지 않았을 거야. 우선 빛 인도장치가 있는 곳에 한번 가보지. 마물들이 엄청나게 모여 있어. 빔향을 치르거라. 무능하군. 지루해. 여기다. 위협을 지켜보거라. 좋아, 출발! 발 밑을 조심해. 총 공격을 시작하게. 지루해. 비밀을 지르거라. 여기다. 결국 심연사도는 못 만났네. 그런 모습을 못 만났다고 아쉬워할 필요 없어. 앞으로만 마주치게 될 거야. 맞아. 그럼 심연 모습은 안 마주치도록 피해 다니는 게 상책이지. 여행의 위험을 피한다. 문제가 해결된다면 정말 좋겠지. 예전에 그 동료와 함께 여행했을 때 경험일 뿐이야. 계속 동료랑 여행했었다고 그러는데 그 동료는 지금 어디 있는 거야? 그는 더 이상 여행하지 않아. 여행은 너무 피곤하니까. 그렇구나. 그럼 너희는 왜 아직 혼자서 여행하는 거야? 난 아직 할 일이 남았어. 모든 게 끝나면 나도 집에 가서 쉬어야지. 돌아갈 비밀 여행은 다 다행인데 우린 여행할 때 항상 노숙해야 한다고. 네 가족을 찾으면 우리도 집을 구해보자.
본드에 너브 토스트가 있고 이월에만 마인당이 있는데. 맛있는 걸 잔뜩 먹을 수 있는 곳을 찾아. 집이라. 그건 여행의 정체지에 도착한 뒤에 고민해도 되지 않아. 여행 도중에 노선. 어? 익숙한 느낌? 익숙한 느낌인가? 익숙한 사람. 아니면 익숙한 마음인지도 모르겠지. 어느 쪽이 저기든 직접 가서 확인해 보자고. 저기에서 철교 올라갈 수 있을 거야. 우리도 앞에 있는 빌드로 빨리 올라가자. 네가 말한 그 익숙한 느낌이 아직도 느껴지나? 근데 이 주변엔 마을도 사람도 없는데? 확실히 아무 이상 없어. 저번에 왔을 때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데. 전에 계획했던 누군가 날 데리고 왔었지. 그럼 제일 좋아하는 곳은 어디야? 나? 나는... 이제 기억이 안 나. 그 여행에선 그 동료의 옆을 지켰을 뿐이었어. 유적 가디언의 발자국. 여기도 유적 가디언이 돌아다니는 건가? 민들레조차 편히 있을 수 없는 곳이군. 이 민들레는 너만 느낄 수 있는 무언가가 깃들어 있는 모양이군. 설마 이 민들레가 너와 관련된 것을 경험한 건가?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말하면 페인 하나도 모르겠다고. 진정해. 고뇌와 불안은 마음을 타게 할 뿐. 네 여행은 이제 시작이잖아. 안 그래? 적어도 그가 아직 이 세상에 있다는 건 알았으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바로 그를 찾는 이 여정이야. 항상 네 마음의 세계가 여행의 의미군. 여행의 종착지에서 가족을 되찾았으면 좋겠군. 그럼 일단 작별 인사를 하지. 네? 벌써 가는 거야? 잠시 떠나 있는 것뿐이야. 걱정 마. 우린 또 만나게 될 테니. 네 500 오라와 답변을 받았으니까.